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휴마시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한 주가 마지막으로 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휴마시스 이번 주 내내 또 같이 봤는데, 다음 주에는 또 휴마시스에 대한 완전 전문가, 또 이사님께서 또 복귀하시기 때문에, 오늘까지 제뷰 그대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오늘 흐름 체크하고, 수급 체크하고, 여러분들 대응 방안까지 말씀드리면서 한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이번 주 오늘까지예요. 오늘까지 또 지출 메꾸기 프로젝트 신청하시면 저희가 일요일 저녁에 초대 링크를 드립니다. 또 돈을 썼으면 또 메꿔놓고 또 다음을 위해서 또잘 쟁여놔야죠. 이번 주에 지출 좀 있었다, 지출 좀 했다 라고 하시면 저희 또 허브경제 TV와 함께 이것도 지출 메꾸기 프로젝트 다음 주 진행되는 거꼭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있고 링크 누르시고 종목 신청하시면 되니까 한 번씩 해주시고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비중을 축소해 나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중을 축소해 나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도 좀 신기하게도 뭐다? 신기하게도 수급이 어때요? 거의 뭐 전체 거래량의 3분의 1씩 개인들이 그냥 계속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계속 사고요. 금융투자입니다만 매수를 하니 주가는 어떻게 돼요? 쭉 계속 올라간다. 이러다가 제가 말씀드린 게 외국인 기관들이, 외국인이 되겠죠? 외국인들이 팡! 지들 물량 정리하기 위해서 팡! 튀울 때, 그때 윗꼬리 혹은 시세를 보여줄 때 미련 갖지 말고 비중 축소하셔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들. 지금 휴마시스는 시세를 땅 주고 추가적으로 연속성을 보여준 적이 거의 없어요. 주고 밀어버리고, 주고 밀어버리고, 주고 밀어버리고, 주고 밀어버리고, 주고 밀어버리고, 주고 밀어버리고. 그죠? 이걸 약 1년 동안 내내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혹자는 뭐 이게 뭐 매집이다라고 합니다만, 저는 매집이고 나발이고 그냥 지금 휴마시스보다 더 좋은 종목도, 휴마시스보다 여러분들에게 더 안정적이고 충분히 건강하고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줄 수 있는 종목이 있다 때문에, 휴마시스 기업이 좋고 나쁘고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미 시장에서 이렇게 크게 시세 보여주고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해도 할말 없어요. 여기서 일시적으로 반등 준다 하더라도 털고 나가는 게 맞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아마 윗꼬리를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약간 약 이제 2만 원 가기 전 아마 요 구간에서 윗꼬리라든지 시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련 갖지 마요. 아, 이거 조금만 더 올라가면, 조금만 더 올라가면 수익인데, 조금만 더 올라가면 손실폭 더 줄일 수 있는데, 와 같은 생각보다는, 아, 내가 오랫동안 휴마시스에서 고통을 받았다, 나는 휴마시스에서 뭔가 내가 복수를 한다라는 것보다는, 아, 그래, 아, 내가 대응을 미리미리 안 하고 대응을 좀 못하고 좀 욕심 부리면 내가 좀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배웠다면 전 충분히 교훈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윗골이 한번 혹은 시세 잠깐이라도 줄때 어느 정도 내가 충분히 돌릴 수 있는 현금 정도는 확보해 두셔라 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지출 메꾸기 프로젝트 진행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오늘이에요. 이번 주라고 해봤죠. 오늘까지 신청하시면 제가 일요일 저녁에 초대 드린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주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종목, 다른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